소년이 드신 소년을 말하나. 안녕하세요, 저는 소년 성원입니다. 저는 지금 이제 여기서 바로 뽑아서 나오는 소년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건데요. 연태형이에요. 아, 말 것도 없어. 연태형 별로예요. 제가 그러면은 이걸 적으면서 연태형은 내가 한 연태형은 일단은 음색이 좋다. 2번 정말 동생들이 장난치면은 제가 얼마나 장난을 다 받아줄 정도로 정말 착해요. 착하다. 아, 누가 연태가 언제 해가 쨍쨍한 날 어디서 캠핑장에서 무엇을 삼겹살을 어떻게 혼자 맛있게 구워 먹으면서 왜 연태형의 성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돼지기름이 이제 목에 좋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가끔 목 아프고 그럴 때 다음날 삼겹살 먹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자, 해가 굉장히 쨍쨍한 날 캠핑장에서 삼겹살을 혼자 맛있게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. 어? 단? 얼음물 안 됨! 얼음물 안 됨! 얼음물은 찬 음식은 목에 안 좋아요, 형. 이렇게 미션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형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서 그런 거예요. 오해하지 말아주세요. 미션 성공 시 선물은 제가 형에게 살이 탔을 수 있으니 알로에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형이 이제 피부도 보호해야 되니까. 여러분 안녕. 연태형 꼭 성공하세요.